자, 투부정사입니다. 자, 투부정사.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투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분사들은 전부 다 동사에 준하는 것, 즉 다른 말로 준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적인 속성에다가 다른 품사의 속성까지 들어가는 것들을 보통 준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 같은 경우를 첫 번째로 얘기를 했을 때는 항상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고 뒤에 뭔가 딸려 들어가는 이 수식 덩어리가 어느 위치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얘가 필수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명사적 쓰임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무조건 이 덩어리 자체가 하나의 어떤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 한 덩어리가 주어고 얘 한 덩어리가 목적어 얘 한 덩어리가 보어라는 소리는 서술어 동사인 진짜 동사가 어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주어로 만약에 쓰이는 경우라면 젤 앞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투 동사 원형 수식어 블라블라 때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어떤 is와 같은, 물론 is 말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서술어 동사들이 반드시 앞에 들어가는 경우인데 지금 우리 타이틀을 서브 타이틀을 보면은 가주어 is로 대신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덩어리가 기니까 이쪽으로 뒤로 보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비동사를 토대로 해서 뒤에 나오는 것들은 주고 누가 들어가냐면은 형용사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추상명사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딱 잡아놔놓고 뒤에다가 to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뭐뭐뭐뭐뭐뭐 하는 것은 뭐뭐 다로 해석되는 거. 그게 바로 기본적인 주어의 역할이다 보시면 되겠고, 목적어하고 보어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목적어와 보어는 앞에 동사가 대체적으로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중에서도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많이 뒤에 들어가고 뒤에 투 동사 원형 덩어리를 쓰게 되면은 이게 일종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얘 같은 경우도 약간 동작이라기보다는 약간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원하다, 그 다음에 희망하다, 그 다음에 예상하다, 그 다음에 뭐 경고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마음들에 관련된 이야기의 동사들이 많이 들어간다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동사들 중에서 약간 상태를 나타내는 이다 계열의 동사들, 예를 들면은 비동사, is 같은 비동사 같은 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seem과 같은 동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appear과 같은 동사가 들어가거나 이래 놔놓고 앞에 주어를 쓰게 되면은 뒤에는 일종의 보어 역할, 즉 투부정사가 보어 역할로 쓰인다 하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했던 to들 전부 다 명사적으로 쓰인다고 생각했을 때 빠져서는 안 되는 놈들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필수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사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일단 명사적인 것만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서브 타이틀이 지금 가주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주어 별로 안 어렵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뭐뭐뭐뭐뭐뭐 하는 것은 뭐뭐다 라고 얘기할 때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두 가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아예 뭐뭐뭐뭐 하는 것을 제일 앞에다가 때리든지, 그게 아닐 것 같으면 가짜 주어를 여기다 해놔놓고 뭐뭐뭐뭐뭐 하는 것을 뒤로 보내버리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잠깐 보세요. To pass the math test, 이 안에 주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안에 시험을 통과하는 것만 나와 있죠. 누가 시험을 통과한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경우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to만 쓰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교과서 7과에서 배웠습니다. 여기다가 주어를 넣으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 for를 넣어버리고 명사 써버리는 거 하나. 알겠죠? 여기에다가 me를 넣어버리게 되면 내가 수학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돼버려. 그 다음 한 개 더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7과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한 번씩 그 명사절 접속사 얘기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to를 that으로 바꾸고 여기다 주어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I를 집어넣었어. 그럼 내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 얘기입니다. 다시요. 우린 지금 to 부정사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주체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할 때는 앞에 의미상의 주어 for 명사를 넣든지 아니면 to를 that으로 바꾸고 여기다 주어 하나를 설정해버리든지 그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냥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이라고만 얘기했지 누가 시험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다. 그래서 뭐뭐를 뭐뭐뭐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to부터 시작한다고 보시거나 아니면 요 앞에 상황에서 얘기했을 때는 to pass 대신에 passing이라는 말로 바꿔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건 다음 타이틀에 나온 동명사에서 같이 이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자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는 의미를 쓸 때는 to 부정사를 한 번씩 쓸 수가 있대요. 이게 아까 말했던 준동사에서 동사적 속성에다가 명사적 속성으로 넘어가는 거야. 하는 것, 하기, 이름 없는 것들은 무조건 것으로 끝난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to 부정사 쓸 수 있는데 이때 주어 자리에 가주어 있을 쓰고 진짜 주어인 to 동사 원형과 그것이 이끄는 어구는 문장 뒤로 보낸 형태가 더 자주 쓰인다. 그럼 더 자주 쓰인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실제 고등학교 서술형에서도 가주어, 진주어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 말을 가지고 영작할 때도 지금 보면요. 이거 역시 단어수 제한을 좀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to pass the math test 하면 단어가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가주어를 딱 집어넣는 순간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맞죠? 이시란 놈이 추가가 되니까 이거 역시 단어 개수에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 그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단순어법 문제로 얘기하게 되면은 무조건 뭐뭐 하는 것이라 그랬지 뭐뭐 하는 것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즉 들자란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단수인 거야. 아시겠죠? 여기에 만약에 테스트가 테스트였다 할지라도 무조건 얘가 앞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겠고 자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투부정사 앞에 동장이나 상태의 주어에 해당하는 의미상의 주어 즉 이거에 대한 어떤 주체를 언급할 때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따로 써주기도 하는데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문장의 주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줄 보세요. 문장의 주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전체 문장의 주어와 구분하기 위해서요. 전체 문장의 주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앞에 바로 for 다음에 목적격의 형태로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보어일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of 목적격으로 쓴다라고 얘기하죠. 배운 지 얼마 안 된 내용입니다, 이거. 불과, 오늘 1월이잖아요. 불과 약 한 석 달 전에 얘기예요. 석 달 전에. 교과서 7과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성격이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에서 지금 이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kind나 nice나 generous나 brave나 polite나 rude나 wise나 silly나 foolish나 아니면은 뭐 stupid나 아니면 carefully나 careless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of 목적격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요. 이렇게 딱 끊어버리고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약간 판단의 근거 느낌으로 가서 그녀가 뭐뭐를 한 것으로 봐서 그녀는 친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도후이 왔나? 오기 전까지 잘 찍어놨다잉? 자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가 올 때 그 for나 of 뒤에 오는 대명사는 별표 치세요. 목적격 반드시 대명사 기준이에요. 대명사 기준에서는 반드시 목적격으로 쓴다는 것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 첫 번째 서브 타이틀에서 얘기하는 투부정사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입니다. 이 투부정사 단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계속 체크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우이가 왔으니까 이제 말로 떠드는 게 영역이 하나 범위가 줄었지. 자, 갑니다. 1번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뭐뭐뭐뭐뭐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 서로를 존중한다 했는데 누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to로 시작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배열하시오인데 배열할 때 딱 보니까 이시 딱 있네.
그러면 if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you know it is very important. It is very important to respect each other. 그렇지, to respect each other. 그래서 서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현재형입니다. 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영어 시험에서 만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영어 시험에서 만점을 받는 주체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찬가지 to를 쓰면 되는데 it이 또 있네요. 근데 쉽지 않았다네. 번역. It was not easy to get over. It was not easy to get over. Get a perfect score. A perfect score on the English test. On the English test. Okay. 쉽지 않았다기 때문에 반드시 was를 써야 돼. 이것도 is 쓰면 안 됩니다. 안았다. 다음 3번. 그녀가 혼자 그 상자를 옮기는 것은 어렵다. 이번에는 혼자 그 상자를 옮기는 주체인 그녀가 나왔어. 윤재. It is difficult to move the box. 가만히 있으세요. It is difficult to move. 그 다음에 뭐라고요? To move the box. The box. 그 다음요. 니 지금 이 문장 써놓고 뭐가 빠졌냐면요, 그녀가 빠졌고 혼자 빠졌어요. 그녀가는 어디다 집어넣고 혼자는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그 얘기요. 상자를 옮기는 게 그녀라 했으면 그녀를 어딘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For her를. 그래. 그렇지. For her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다음 남아 있는 거 혼자. 이 말은요. 그렇지, by herself. 이것도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가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무례했다. 일단 뭐뭐 하는 것은 무례했다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주체가 그라는 애가 나왔어. 도이. It was rude of him not to keep the promise on. Rude of him. 그 다음에 지키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not to. 그 다음에 keep. 그 다음에 the promise. 그 다음에 again. 그래도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아이들이 깊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이들이 수영한 것은 위험하다. 현우. It is dangerous for children to swim in the deep sea. 그렇지. It is죠. 위험하다니까. 그래서 it is dangerous. 그 다음에 아이들이니까 의미상 주어 for children. 그 다음에 수영하는 것 to swim. 그 다음에 깊은 바다에서 in the deep sea. 이렇게 배열하시오는 이렇게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놓고 6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필요시 형태를 바꿀 것. 필요시 형태 바꾸라 하는 것은 반드시 동사 단어를 바꾸거나 아니면 동사 단어에서 아니 다시요 동사에서 s나 es를 뭐 넣든지 아니면은 그 동사 원형을 to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은 나의 습관이다. 자, 혁이 불러. It is habit. 나의 습관이다. My habit. My habit. 그 다음 To keep a diary. 그렇지. To keep a diary. Every day. 그렇죠.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은 나의 습관이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추상명사입니다. 아시겠죠? 습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그냥 습관하면 뭔지 몰라요. 7번. 우리에게는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훨씬 저렴했다. 우리에게는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훨씬 저렴했다. 그러면 영어 문장 쓸 때는 훨씬 저렴했다부터 먼저 넣어줘야 돼. 머무르는 거는 우리니까. 자, 윤재. It was. Was. 훨씬 저렴했다. 멋지. 그렇지, 멋지. 그 다음요. 잠깐만요. 저렴이 뭔지는 아시죠? 싸단 얘기잖아. 그럼 뭐요? 치펄. 그렇죠. 멋지 이번 세티랄라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야? 우리에게는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그곳에 머무르는 거는 결국 우리야. 그럼 의미상의 주어도 들어가야 되겠지. 불러. 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뭐라 그랬어? 앞에 for 명사나 of 명사 들어간다 그랬잖아. For. 위에 목적격이 기억 안 나냐? 어스야. 그 다음요. 머무르는 것이 그곳에서. 어, 머무르는 것이 그곳에서. 어? To stay. 그렇지, to stay. 그럼 남은 게 뭐야? 그곳에서. There. 들어가잖아. 우리 윤재 다음 기초문법은 인칭대명사인 걸로. 8번. 네가 창문을 연 것은 조심성이 없었다. 네가 창문, 네가 조심성이 없었다. 보이 불러가라. It was not careless of you to open the window. Of you, okay, to open the window. 아, 특히 이 배열한 시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어, 잠깐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어디 갔노? 4번 문제 같은 게 여기 지금 not이 지금 있거든요. 배열한 시호에서 not이 따로 있을 것 같으면 not을 써야 되지. 이거를 줄여가 didn't이카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it isn't라고 하는 게 아니고 it is not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예요. not이 그대로 있으면은 not을 그대로 써줘야 되지. 어, 지가 대놓고 당당히 나 not이야 캔데 닥치고 너 줄여줘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주어진 두 문장을 조건에 맞게 한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거. 자, 주어진 단어를 사용할 것. 가주어 it을 사용할 것. 그는 도둑을 잡았다. He was brave. 그는 용감했다. 그러면 가주어 it을 사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제일 앞에 쓸 건 당연히 it이겠지. 위원호,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Was. Was. Brave. Brave. Of him. 그렇지. 사람 성격이니까. 그 다음에? To catch. 그렇지. To catch입니다. To catch. A thief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 있는 이 동작 자체를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풀었으면 번역이 2번은 답 잘하겠죠. 짐은 그 질문에 대답했다. 어려웠다. 그 질문은 그럼 이건 우회하면 됩니까? 번역이 불러봐. It was, was difficult, difficult. For him. 그렇지. For him. To answer the question. To answer. 네, answer the questio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가주어, 진주어, it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자, 요거 조금 내가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좀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입니다.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의문사의 뜻을 가지고, 각각의 의문사의 뜻을 가지고 뒤에 투부정사는 뭐뭐 할지 또는 뭐뭐 해야 할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얘 역시요.
하나의 어떤 뭐냐 하면은 명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얘도 무슨 요소가 된다? 필수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I want to know how to make a cookie. 쿠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 쿠키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쿠키를 만들어야 할지 이 말을 빼버리게 되면은 나는 알고 싶다. 이 말만 딱 끝나요. 그러면은 그냥 뭐가 하나 빠졌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서술형과 동시에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하나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what to 동사 원형, when to 동사 원형, where to 동사 원형, who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how to 동사 원형, which 명사, to 부정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금 내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보세요. when하고 where라고 how입니다. why는 지금 없습니다. 맞죠? when하고 where라고 how는요, 얘가 만약에 동사원형, 동사원형, 동사원형 한 덩어리라고 얘기했을 때 뒤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또 다른 어떤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How to make a cookie 이런 식으로 그냥 쿠키란 말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목적어 역할이거든요. make 뒤에. 그러면 얘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학교 문법에서 한 번씩 이런 문제 나와. what이 맞느냐, how가 맞느냐 이렇게 설정 딱 해놓고 뒤에다가 make a cookie 뭐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딱 집어넣었어. 그러면 무턱대고 여러분들 그냥 보면요, what to도 되고 how to도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인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왜냐, 야를 빼버리게 되면 what이 맞아요. 잘 봐. 방금 what 뭐라고 해석돼 있노? 무엇을이라고 해석돼 있잖아. 무엇을. 이미 자 자체가 이미 목적어의 을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을이 따로 안 들어간다고요. 이 둘의 차이점이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거 배우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what이라는 단어 뒤에는 보통 어떤 구조 들어간다 그랬어? 불완전한 구조 들어간다 그랬다. 뭐가 하나 빠지는 거. 근데 how라는 단어 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완전한 구조가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저 to를 어떤 가상의 주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i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i라고 집어넣고 make 넣고 동사 넣고 그 다음에 얘 목적어 넣으면 내가 어떻게 쿠키를 만드는지 이 말이 맞는 거지 내가 무엇을 쿠키를 만드는지 그 말이 안 맞잖아. 내가 무엇을 쿠키를 만드는지 말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설명이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어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접할 경우는 이 뜻대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그럼 그런 경우 첫 문장에서 투부정사할 때 얘기했지만은 무엇을 할지 이 말은 할 것으로 나올 경우가 있고요. 언제 할지라고 하는 것은 뭘로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왠이 시간이니까 할 때. 그럼 이제 답 나오겠지. 어디에서 할지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where를 생각해봐. 할 곳. 그렇죠. 뭐뭐 할 곳 또는 뭐뭐 할 장소. 그 다음에 누구를 할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뭐 할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뭐 해줄 사람. 참고로 누구를이라고 돼 있지 지금 누가는 없습니다. 얘도 지금 무엇을은 있지만 무엇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자체가 뒤에 어떤 목적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마지막으로 얘는 대놓고 나와있죠. 하는 방법. 그래서 영작할 때 보면은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말도 나오는데 대부분은 이런 명사적인 의미로 언급되는 경우, 이렇게 명사의 어떤 해석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책이 하나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요 요거
I don't know what to eat라는 표현을 I don't know what I should eat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 얘기인데 이것도 그 이런 거예요. 의문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을 때 그럼 선생님 주어를 누구를 바꿔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주어들은 누가 나온 경우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장 내의 주어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명 들을 사람. 약간 무슨 뭐 목적어 같은 거겠죠? 설명 들을 사람. 이런 겁니다. 이거는 지금 I don't know what I should eat 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 can you tell me how to eat 뭐 이거 how to eat 뭐 먹기 힘든 건 음식 중에 뭐 있냐 그거 뭐 an oyster 굴 먹는 방법 좀 나에게 말해줄래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굴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애가 누구야? 너야 나야? 생각해봐 너야 나야?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바꿔요? How I should 이걸로 바꾼다고요 이렇게 이런 영작들은 사실은 별로 고등학교에서는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만! 또 학교에서 모르죠 학습지에서 뭐를 냈을 때 이런 것도 쓴다 잘 기억해놔라 문장 변환 자 중학교에서 많이 언급하던 거를 고등학교에서 내가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느그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학년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중학교 거를 건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어져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의문사 다음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문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한 8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갑니다. 알렉스는 몰랐다. 언제 시험을 시작해야 할지. 시험 시작할 때를 몰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알렉스는 몰랐다. 언제 그가 그 시험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프레드, 1번에 프레드가 남자야. 자, 불러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Fred New. 위원으로부터. Fred New. How to. 뭘 개소리야? 지금 주어 다음에 should 바꾸라니까. 잠 깨. 잠 안 잤어? 하고 그 다음 뭐예요? Fred 남자라니까. He. Should. 그 다음에 solve. The math problem. 다음 2번. I want to know where to buy the sports magazine. 그 스포츠 잡지를 어디에서 사야 할지 나는 알고 싶다. 권 얘기. I want to know where I should buy. 그렇죠. I want to know where I should buy the sports magazine.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유재 차례다니. Diana chose what to wear for her birthday party. 유재 불러. Diana chose what she should wear for her. 그렇지. Should wear for her birthday party.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to 부정사와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필요시 형태를 바꿀 것. 우리는 정했다. 내일 언제 만날지. 언제 만날지 내일 도훈이 4번 We decided when to return 그렇지 We decided 정했다니까 과거형
그 다음에 언제 만날지 when to meet 그 다음에 내일 tomorrow 자, 그 다음에 5번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할지 말씀해 주셨다. 자, 이게 지금 선생님도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굳이 뭐를 should로 바꾸라 이런 말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to 부정사와 주어진 단어를 하라 그랬으니까 조건에 거기 들어가 있죠. 현우, 답러. The teacher. The teacher. Shut다. The teacher told 우리에게 말해주셨다. Us 무엇을 먼저 할지. What 그 다음 뭐예요? To do. 그 다음에 first. 자, 그 다음에 6번 우리는 방학 동안에 어디로 여행 갈지를 결정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권혁. We have to decide where to travel for our vacation. 그렇지. 우리는 we 결정해야 한다. Have to decide 어디로 여행 갈지. Where to travel our vacation. 그 다음에 아니죠 where to travel for our vacation 깜짝이야 자 7번 앤디는 어디서 기차를 탈지를 나에게 물었다 앤디는 물었다 나에게 어디서 탈지를 기차를 와 내 순서 다 얘기해줬다 김민재 씨 불러봐 앤디 앤디가 물었는데 누구한테 물었다고? 나한테 물었으니까 me 넣어야 될 거 아니야? Andy asked me. 그 다음에? Where? To take the train.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화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스파게티를 너를 위해 만들었어. 이거 좀 처먹어봐. 엉, 되게 맛있다. Did you really make it yourself? 네가 직접 만들었니? 엉, 그랬대요. 앙, 멋짱. I want to try it on. 나, 뭐라 하니 이거? 주말에 한번 또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tell can make. 8단어로 쓸 것.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형태를 사용할 것.